진도는 철새다.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대부분 이제 힘들어서 이 무당집은요. 힘들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잘 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신령님은 뭔지 알고 계시는 거야. 제자한테 실망할까 봐. 신도라고 하는 거는 철새와 같아서 돌고 도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애정을 주지 마라는 뜻이야. 마음 다치지 마라는 뜻인데 인간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당하고 또 당하고 해도 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지만 조금 고지식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을 하도 가는 길만 가요. 다른 길을 안 가요. 옆 사이들은.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슴을 좀 다쳐도 그 중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된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한 우물을 파야 뭘 먹을 게 제대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찔딱찔딱 파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데 믿고 꾸준하게 오신 분들은 잘된 분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근데 안된 분들 케이스 같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면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네 탓이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떠나요. 잘해줘봤자인데 알면서도 잘해줘요. 근데 끝까지 배신을 하는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게 이렇게 턴으로 바뀌어 가더라고. 잘 되면 안 오는 케이스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때만 선생님은 상처를 들고 받으세요?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덤덤하죠. 그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올인을 하고 그럴 적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가요. 저는 그 사람한테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요. 인간이 돼서 감사한 걸 알면 당연히 할 거거든. 왜냐면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 때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덜 돼도 감사한 마음, 너무 잘 됐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하고 왔던 마인드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연을 져서 그 사람이 잘 됐든 못했든 저는 자만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난날에 너 이랬잖아. 지금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 화날 거 아니에요. 그 신도분이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 중에 끝인 걸로 신도분들 아마 아셔서 그러지 않을까. 내가 신은 아니에요. 네. 영매사지. 근데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너 나한테 숙여야 돼. 내가 이렇게 좀 너 나한테 바쳐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평신도 때 그걸 다 하고 왔어요. 이만큼을 하니까 이만큼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보니까 너 나 때문에 벌었잖아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신령님이 도와주고 제자가 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본인들이 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점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하면서도 겪어왔던 바 또 인생에서 경험했던 바들이 이 무당세계에 들어와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진 건 안 한다. 철새와 같은 그런 신도들이라도 나하고 오늘 하루 인연이 되고 1년이 인연이 됐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단, 진짜 인간적인 배신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인신공격을 했을 땐 못 참죠. 그때는 이게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나하고 인연이 안 돼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가 그냥 내려놔요. 영원한 사람은 없다. 영원한 신도 없다. 네가 무당길을 접어들어서 네가 지난날 잘못,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내 지난날 반석하고 지난 날을 쭉 봤어요. 이건 잘 살았고 이건 못 살았네. 결론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왔는데 지금 뭐야. 낙엽처럼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근데 그게 인간의 고리를 잘못 쪄서 내가 선택한 거에 의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망하고도 상대를 탓해보지 않았어요. 내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내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 공부가 됐던 것 같아. 나 무당 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애초에. 그 대신 나는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언약을 하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난 그 마인드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인간의 마음에 정을 준 거 배신하는 케이스가 다 반사예요. 그래서 신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떠나는 신도들에 대해서 안 잡아요. 그 내려놓고 언젠가 내가 생각날 때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가니까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항상 감사해 우리 신령님 전에. 그래서 내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많이 안 부리잖아. 기대 안 해.